끊임없이 펼쳐진 사막을 이동하기 몇 시간, 나는 드디어 새로운 광경을 목격한다. 바로 해발 5,000m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는 특이한 풍경, 노천 온천이다. 아름다운 태양을 배경으로 신비의 온천을 즐기는 사람들. 하늘 가까운 고원지대, 천상의 온천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행복이 느껴졌다. 이곳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져 기나긴 여행에 지친 여행자들의 휴식처로 더없이 좋은 곳이다. 여기서 나는 귀여운 친구를 만난다. 이 동물은 바로 고원지대에서만 사는 신비로운 동물 야마다. 야마는 낙타과의 포유류로 볼리비아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신비한 온천수의 열기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그들의 모습은 한편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이들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던 걸까? 황량하고 척박한 사막의 주인 야마. 야마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는 것이다. 표식을 마치 장식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 애완동물을 연상시켰다.